수많은 양민이 미군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영동 노굴 이 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며 과거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키고 있는 노굴리 평화공원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단법인 노굴리 국제평화재단은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노굴리 평화공원 교육관 대강당에서 노굴리 희생자 유족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굴리 평화공원 운영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굴리 평화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된 노굴리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과 공원 조성 과정, 그리고 최근 노굴리 평화공원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 행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 년간 노굴리 평화공원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노굴리 평화공원 운영 10년 영상이 상영되었고, 앞으로 노굴리 평화공원이 나아갈 길을 밝힌 노굴리 평화공원의 미래 10년 발전 방향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정구도 노굴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미래 10년 발전 방향 발표를 통해 피해자 보상 조항을 포함한 노굴리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피해자 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과 노굴리 글로벌 평화 포럼 정례화를 통해 노굴리 정신을 세계화할 것, 그리고 인권과 평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노굴리 평화공원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역사, 문화 명소로 노굴리 평화공원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MNP 챔버 오케스트라의 식전 축하 공연과 지난 10년간 노굴리 평화공원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이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도 있었습니다.